안녕하세요. 펌펀하닷컴의 영댕입니다. 이번 동영상 리뷰에서는 펜텔 오렌지라는 샤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본에서도 품절이 나서 구하기 힘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오렌지는 러버 그립과 메탈 그립, 그 다음에 고급형 모델인 오렌지 레오로 구성되어 있는데, 러버 그립이나 메탈 그립은 뭐 시중에서 그나마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고급형 모델의 오렌지 네로는 이게 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쉽지 않고 일본에서도 쉽지 않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펜텔 오렌지의 가장 큰 특징은 샤프심이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뒷면을 살펴보면 알수 있는데, 샤프심이 핀 안에 완전히 내장된 형태입니다. 이렇게 외부로 돌출되지 않기 때문에 필기를 해도 실제로 샤프심이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0.2mm라는 엄청난 새피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이렇게 새필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것은 이게 한자를 쓰기 때문입니다. 뭐 국내에서도 뭐 한글이라는 것이 약간 영어에 비하면 조금 세밀하게 작성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새필 팬들은 항상 큰 유행입니다. 박스를 개봉하고 샤프를 살펴보면, 저는 메탈 그립 제품을 구입했는데 약간 무게감이 있는 편입니다. 뭐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 약간은 묵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을 살펴보면 뭐 크게 일반적으로 다르지 않고, 뭐 이거 비교 조금 독특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뭐 기교를 부려놨습니다. 아무래도 심을 빼는 것으로 보이는데 0.2mm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립감은 메탈로 제작이 되어서 단단한 느낌을 주는 편이고, 요심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심이 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쏙 나오게 됩니다. 심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심을 나와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조금 들어간 형태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옆에도 이렇게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심이 내부에 위치되어 하는 것이지 외부로 돌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은 0.2mm입니다. 실제로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심을 보면 심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요 정도만 내밀어서 그냥 쓰면 글자가 써집니다. 이렇게 보면 심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샤프심이 절대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와, 이거 생각보다 인기가 있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0.2mm이기 때문에 뭐 아주 얇게 글자들을 작성할 수 있고 필기감도 우수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좋은 편이고 인기가 있을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같이 사용할 샤프심도 하나 구입했는데 0.219 B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12개가 들어있습니다. 길이는 6mm입니다. 이게 엄청 애들이 가늘기 때문에 이게 취급에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쉽게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아마 조심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샤프에 수납되면 뭐 부러질 일은 없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펜텔 오렌지의 경우에는 기존 샤프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저희 리뷰를 살펴보시면 쿠로토가라는 샤프가 있는데, 그 샤프는 글자를 쓸 때마다 샤프심을 돌려주어서 항상 삐죽하게 쓸수 있는 샤프인데, 얘는 샤프심이 전혀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얇은 심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저는 펜텔 오렌지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